하루만 2타를 잃고 있는 옥선생, 역시 연습만 하면 오늘 퍼팅 안 굴리고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골프에서 가장 무서운 게 1m에서 2m짜리 퍼팅인데, 개들이 안 되기 시작하면 어프로치가 겁나죠. 그리고 어프로치가 겁나면 아이언샷 겁나죠. 빨리 우리 민수랑 훈련하면서 쇼퍼팅을 좀 날카롭게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나이스 드로우. 오, 컸어? 아까 170이라고 그랬어? 네. 그린은 올라간 것 같은데. 그린 올라. 그린 약간 넘어갔는데 충분히 네. 퍼팅할 수 있어. 잘 쳤어, 잘 쳤어. 나는 지금 핀이 오른쪽에 꽂혀 있으니까 그냥 핀으로 쳐서 약간 왼쪽으로 떨어지게끔, 그리고 높은 공을 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핀 쪽으로 잘 날아가고 있는데, 오, 잘 떨어졌어요. 민수랑 거의 같은 방향인데, 나는 약간 온 그린 됐고, 민수는 약간 프린지. 옥 선생 공은 지금 여기 떨어져서, 민수가 여기 떨어졌구나. 청춘은 저기 핀 옆에 떨어지고, 이런 이제 프로페셔널한 매너, 본인이 떨어진 피치마크는 이제 수리를 하는 그런 매너는 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수리할 줄 모르는데 괜히 했다가 그린을 다 파는 수가 있으니까. 파인대가 있으면 바깥쪽으로 2cm 찌르고 밀고 찌르고 밀고 찌르고 밀고. 나이스. 좀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오케이. 약간 뒤땅 났지? 네, 약간 뒤땅 났어. 괜찮아. 오늘 처음 이제 하는 거니까. 사실은 네가 하는 패턴에 어프로치를 했으면 더 붙었을 수도 있어. 아, 네. 근데 저는 지금 당장에 권하는 건 아니에요. 11걸음인데 내리막이 있으니까 그냥 8걸음 정도 볼 텐데, 지금 민수가 칠 때 계속 구르는 거 보니까 스피드는 있어요. 그래서 툭 그리고 퍼터를 자꾸 이렇게 앞쪽으로 드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완전히 세워서 이것도 이렇게 굴러가나? 근데 공포에 걸려서 남은 거지? 입술거리가? 자, 이럴 때는 입술을 극복할 수 있는 건 꽉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줘야 됩니다. 괜히 태우려고 하다가 아까 그 전홀하고 전전홀에서 부드럽게 자꾸 치면서 지금 임팩 순간에 돌아가는데, 저는 클러치 퍼스로 짧은 건 마무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클럽 페이스가 임팩 순간에 돌아가니까. 자, 이제 2m. 오, 좋아. 우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홀을 마무리했고, 퍼팅을 하면서 지금 느낀 게 너무 빠르다고 지금 느슨하게 자꾸 태우다 보니까 저는 두 홀 연속 놓쳤고, 그래서 이번 홀은 또 그렇게 했으면 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꽉 잡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클러치 퍼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골프다. It's golf. 그래서 이제 17번까지 왔네. 스노우 마운틴은 이게 보니까 이 티 박스 표시하는 게 거북이. 어제 울프 코스는 울프, 늑대. 자, 지금 529야드 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 왼쪽으로 지르기에는 내 사정권이 아니거든, 나는. 네. 그래서 항상 난 넓은 쪽으로 가는 편이야. 그래서 저기 기러기들 있는 데보다 혹시 오른쪽. 정말 넓게 보이는데, 그쪽으로 쳐서. 와, 굿샷. 딱 그쪽으로 갔죠?
미수랑 같이 치면서 좀 높게 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윙을 그렇게 했더니 볼 질은 좀 좋아진다. 전 저 벙커 볼게요. 가운데 있는 벙커. 누구랑 같이 칠 때 참 눈이 즐겁다 그런 얘기 생각 잘 안 하는 편인데 민수가 스윙이 좋아지네. 부드럽게 쳐라. 네. 묵직하되 부드럽게. 이뻐. 굿샷. 완벽해. 근데 이제 정확히 네 거리를 좀 알아서 정확히 떨어지는 지점을 좀 쳐야 돼. 네. 자, 지금 뭐 늘 그렇듯 티샷은 페어웨이. 오른쪽에 벙커가 있어서 잡힐 것 같은데 이번 홀에는 274야드 가볼게. 근데 안 갈 건데 지금 굉장히 넓으니까. 벙커. 벙커는 넘었을 것 같고 그 중간 어디 있겠지? 네. 여러분 지금 리스크 앤 리워드라고 한번 질렀는데 위기가 왔습니다. 230m여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여서 한번 그린을 노려보도록 할게요. 진짜 잘 갔어요. 올라갔을 수도 있겠어.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간 것 같아요. 넘어갔거나 일단 그린 주변에. 오케이. 민수는 들어왔고 나는 약간 밀렸고. 저는 우측으로 밀려서 지금 오히려 100야드를 치는 게 더 좋을 뻔했는데 야 이건 더 오히려 그린에 공간이 없어서 짧은 거 남겨놓고 올리지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30 정도 남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약간 페이스 투 페이스 플라잉으로 이렇게 걷어가지고 쳐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 라이드를 치면 그냥 확 박혀버리거든요. 상상을 했고요. 안 돼! 너무 큰 실수를 해버렸어요. 가서 어프로치 하겠습니다. 아 뭐죠? 지금 엄청난 지금 탑핑을 쳤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서일병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어프로치를 할 때마다 이제 저런 탑핑이나 뒷땅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이유는 톤 가지고 이제 계속 치거든요. 그렇다고 몸으로만 치라는 것도 아닌데 하모니가 좀 안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주시면서 코가 걷도 못해?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한번 지켜봐 주시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아직은 이제 나이가 어려서 그 어프로치에 대한 노련미는 조금 아직 약합니다. 오! 첫 번째 어프로치는 좀 말이 안 됐죠. 오른쪽에 그냥 떨구면 러프기 때문에 굴러서 나서 저도 한 1m 한 2m 정도 남았는데 야 이거 한번 무리해서 하다가 또 보기 위기가 되네요. 항상 집중하고 있다가 집중력이 딱 틀어지는 순간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버디를 해도 시원찮을 이 짧은 파5에서 한번 가보겠다고 하다가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한 5m 이내 퍼트는 전부 당분간은 클러치로 하겠습니다. 클러치는 꽉 잡고 팍 끊어주는 거 스트레이트. 야 이거 마지막에 집중력이 너무 흐려지는데요. 퍼팅은 상당히 좋았는데 말도 안 되는 또 보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미스도 또 말도 안 되는 보기를 하고 말았네요. 자, 이게 약간 전염성이라는 게 있는데 좀 아쉽지만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골프다. It's golf. 자, 이제 18번 홀 왔네. 스노우 마운틴. 자, 445야드. 야, 이쁘다 여기 진짜. 우리 또 피디님이 한번 담으시겠지만 와, 진짜 약간 역광스럽고 코스 너무 예쁩니다. 근데 오늘 후반에 제가 지금 3개 정도 오버 치고 있어서 평균 나는 무조건 플러스 3을 치거든. 어디서 치건 플러스 3을 놓고 치는데 안 해도 되는 오늘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반성을 하는 그런 라운드인데 그래도 자, 페어웨이로 잘 들어왔습니다. 이제 서민수 프로가 항상 시합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하나씩 뭐 터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도 우측으로 지금 밀렸거든요. 가서 결과를 보고 이거는 지금 해저드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8번이냐 이제 7번이냐인데 안전하게 부드럽게 7번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민수랑 라운드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삼촌은 정타가 너보다 훨씬 덜 나지만 공을 살리는 게 나는 타겟에 관심이 있어요. 얘가 어떻게 가건 나는 얘를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거든. 근데 민수는 공에 관심이 그러니까 어프로치 때문에 많이 느끼는 거야. 그러면 좀 개선하면 될 것 같아요. 나도 뭐 내가 개선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자, 핀이 왼쪽이니까 저는 핀에다가 어깨를 맞추고 오른쪽의 공간에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골 스윙. 약간 오른쪽. 그린은 잘 됐는데 퍼팅 20m 남은 것 같아요. 그린을 그린이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샷이었습니다. 너무 안전으로 쳤네요. 저기 핀 오른쪽 약간 해저드 스틱으로 해서 약간 드론하게 쳐볼게요. 오, 굿샷. 직접 핀이야? 직접 핀 본 거야? 우와! 우와! 샷 오브 더 데이! 우와, 그걸 그렇게 쳐서 올렸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한 20m 넘으면 툭 쳐서 조절하는 편인데 이게 속도가 빨라서 평소에 삼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갈 것 같아서 좀 작게 터치를 해. 그러면 조금 지나갔는데 나빼. 저 정도면. 근데 평소에 할 때는 이거보다 좀 뭐 거리가 맞춘 편인데 여긴 확실히 그린이 빠르니까 생각보다 많이 굴러가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프린지에서 거리를 진짜 맞추기 힘들 것 같다 그럴 때는 미드라인 정도 잡고 좀 세워서 툭 때려주면 좀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빠른 스피드로 지나가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서민수 프로 세 번째 샷. 버디 팟. 오, 그 스트로크 좀 빠르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무조건 센터. 네. 오. 야, 이것마저 또 안 들어가네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거 지금 민수랑 라운드 하면서 퍼팅에 대한 입수가 왔는데 야, 아, 좋아요. 자, 수고했고 좀 아쉬운 라운드입니다. 정말 쉬운 홀이었는데 쉬운 코스였는데 오히려 올프 코스 그 바람 불 때 하고 한타 차이밖에 못 냈다는 게. 그리고 바람으로 인해서 막 정신없을 때는 퍼팅을 좀 본능적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여유가 있다 보니까
퍼팅에서 너무 많이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린 스피드가 한 3.4. 평소에 이제 저항이 좀 걸리는 그런 퍼팅을 하다가 너무 이 부드러운 그런 그린에서 하는 플레이를 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 스코어는 그래도 오늘 샷이나 그런 거 전반적으로 괜찮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쇼 퍼팅 미스가 한 4개 정도 나와서 지금 77 정도 된 것 같고요. 내 핸디보다는 두 개를 더 쳤고, 민수 프로도 아까 후반부에 가면서 좀 말도 안 되는 실수 몇 개 해서 그게 좀 아쉬웠지만, 오늘 어땠어? 그래서? 오, 샷은 좋았는데 일단 어프로치를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쇼게임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쇼게임을 보면 그 선수가 연습을 많이 했는지 많이 안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거리를 지금 가면 얼마나 치겠어요. 서민수 일정 그 구하기 이제 프로 만들기인데, 사실 뭐 저는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저는 딱 75 정도만 치면 행복한데요. 지금 거친 원석이지만 굉장히 다듬으면 좋은, 샷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라스베가스의 파이오트 스노우 마운틴 코스를 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썸 마운틴 코스를 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 상황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